최근에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고 많은 희생이 있는 것, 이것인 줄 압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국제 테러들을 갖다가 감수하는 그 아프간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지루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군은 2,400여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1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거기에 한 2조 이상을 퍼부었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난 8월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방부는 아프간에서의 마지막 그 철수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가진 브리핑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진 이 나타난 이 아프간 전쟁의 종식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우리는 거기다 20억 이상을 퍼부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까지 제공할 수는 없었다. 이 아프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프간에 이런 그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한국도 굉장히 위감을 느끼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렇게 금방 정권이 바뀌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이 철수한다면 금방 공산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군이 철수해서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면요 공산화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공산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문 안 읽었죠 우리가? 예, 안 읽었어요. 네, 자, 한번 우리 에서서 7장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에서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교도하십시다. 에서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서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주제자 잔치에서 마시고 다시 에서의 부모를 왕과 에서의 그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곧 바라겠노라. 그대의 요구와 도시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마왕의 민족이 팔려서 주인과 도령과 진멸함과 함께 간다이다. 만일 우리가 도령을 했다면 내가 장담되었습니다. 아하세로 왕이 왕후에서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하되, 대적과 원수는 역학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리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 아닌 걸상에 엎드려가는 왕이 하되, 저가 궁중의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게 하였다 하니라. 이 말이 왕이 에스더 메모리가 하만의 얼굴을 쌓았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구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준비해 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게를 매달려 온 나무에 하만을 왕과 그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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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애국정신이라는 주제 말씀을 정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몰살의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갈등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단다는 것 때문에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13일 날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날 길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이 에스는 왕궁에 있으면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좀 네가 나서서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건데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30일 됐다. 왕이 불자리에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모르드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에스에게 잠자던 이 민족 정신 잠자던 민족애를 일깨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천둥 소리처럼 이 에스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만 되면 망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정말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이때를 위해 아니겠는가? 네. 그 말.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이 에스를 왕자에 둔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를 통해서요,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한 개인을 누가 그 운명을 주장하는가, 한 나라의 운명을 누가 주장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예수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고 왕 앞에 나갔고요. 이제 왕이 내 소원이 뭐냐, 요체 소정이 뭐냐. 그리고 이제 잔치에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잔치에 한번 나오십시오. 그 다음날 이 하만이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체 소정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에스라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일 다시 한번 좀 잔치에 나와주십시오. 내일 다시 한번 나와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왕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 더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하만은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했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다 장비를 세우고 왕에게 살아봐라. 그래서 이 하만이요 그 말대로 장비를 세우고 왕에게 허락받으라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내시에게 역대일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데 그 역대일이가 바로 뭡니까? 이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모반하는 것을 발각해서 그걸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상을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을 줬으면 아마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았다니까 왕이 상을 주실 만큼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구 밖에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격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준비하게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전위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고 성경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게 하라. 왕이 전위 여기 있다는 얘기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대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요 진짜 놀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장계를 세울 적에 거기에다가 모르드인을 하려고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을 달리고 세운 거예요. 아멘. 그날 밤에 잠을 잠시 하는 것이 왜 잠을 잤을까요? 원인일까요? 왜 하필 역대 일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읽게 하고 그리고 모르드인의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원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본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날 잔치에 왕이 또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지 원하는가? 그때에 이 에스더가 사실을 만났으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야. 이 왕은 자기가 내린 조서와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유대인 것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스의 말을 듣고서야 하만이 얼마나 나쁜 계략을 세우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노해서 이 후원을 나갔을 적에 이 하만은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한 여자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러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왕이 볼 적에는요 자기 왕을 강간하는 것 같아. 믿게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하르구나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르드개를 달려고 이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웠다 보니까 거기에 하만이 달라 왕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이 연출자의 계획에 따라서 배우로 움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연출자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상당히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잖아요. 염려가 뭡니까? 공산화되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염려인 거예요. 사실은 공산화만 안 된다면 크게 염려할 거 없잖아요. 공산화 이게 굉장히 큰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파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우산했다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좌파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 우파에 있는 분들은 우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또 좌파 사람들은 좌파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파의 생각도 아니고 좌파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꼭 뭐 한국을 그렇게 버리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보존하시고 그냥 통치해 나가시고 발전케 하신다. 그 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확실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랑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트남 경우처럼 미군이 뭐 촉파시키고 그냥 그렇게 미국과 친하게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은 적화 안 된다. 왜? 이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요 한국은 뭐 이 대륙의 발판인데 포기하게 되냐.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수많은 정말 신실한 종들 타락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신실한 종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나는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스겔에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황폐된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하겠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산다, 포로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해방시키겠다. 그렇지만은 그 70년 찰 때에 바로 성령에게라고 다니엘이 더합니까?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다니엘은요 그것 때문에 정말 피곤한 기도합니다. 기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년 정말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우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좌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러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까 사회원은 황사의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나 되게 해달라.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파가 된다고 해서 더 유익한가? 장담할 수 없죠. 1994년에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폭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상에 항공모함 두 대하고 전함 30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통보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전화했어요. 만일에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군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물론 그때에 미국이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게 벌써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작용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거. 물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에 남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더 큰 위협이 생겼어요. 1994년부터 12년이 지난 2006년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고 2013년에 3차 했고요. 2016년에 4차, 5차 했고 2017년에 6차 했습니다. 핵실험을. 그리고 뭐 세계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말든 그들은 핵을 보유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할 때 이 우파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선택은 그분의 치적은요 아주 불리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파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는 뭐 이 광우병 사태는 초기부터 발목이 잡혀서 절반이 정치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가 됐습니까? 등불에 의결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친중 정책 피고 이런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요. 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같이 화기애애하게 회담하고 하는 거 기억 안 납니까? 2013년 12월 달에 그 당시에 부통령 조지 바이든이요. 조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랬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옳은 선택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우파 좌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라서 절대 아니죠. 오늘 신문 보니까 여러분 곽상도 그 의원의 아들 사건 났죠? 그 대장동 그 특혜 의혹에 관련된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박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는데 2015년에 입사해가지고 금년 4월에 퇴직했는데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50억.
성도 뭐 의원 자기 뭐 이제 탈당하고 근데 그분 할 말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한 회사에 말단 직원이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경기지사 일찍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정말 정치인들에게는 참 기대가 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족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하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족의 자유와 평화를 붙들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